식이 조절에 그 비밀이 있다는 말. 그녀의 식단은 어떨지 유심히 관찰해봤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연어 다이어트 식단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때 특이점 발견. 미역? 안 지겨요? 좀 보실래요? 그럼 넘어가. 배고플 때는 미역 있잖아요. 아, 즉석에서. 오호, 그녀만의 다이어트 X파일. 그것은 바로 미역이란다. 미역이나 해조류가 칼륨이나 칼슘 같은 게 많거든요. 나트륨 배출에 좋아서 대회 전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몰랐던 미역의 다이어트 효과가 또 있단다. 근데 최근에 이 미역에는 우리 몸의 그 어떤 지방의 연소를 증가시켜서 발열을 시켜주는, 대사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서 학계에 아주 관심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역이 지방을 연소시킨다? 지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방을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이 있고, 발열을 시켜서 체온을 조절하는 갈색 지방이 있는데, 근데 갈색 지방은 발열을 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죠. 오늘의 X파일,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갈색 지방. 미역에는 그 최근에 밝혀진 그런 물질 중에 후코산틴이라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연소에 도움되는 미역이 체지방 분해에 도움된다고 알려진 다양한 식품들 중 특히 이것과 만나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데. 네, 미역에서 추출한 푸코산틴이라는 성분과 석류씨 오일에서 추출한 푸니시 엑시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두 성분이 합쳐진 물질이 잔티젠이라는 물질입니다. 동물 실험에 약 3개월 동안 섭취를 시켰고요. 실험 결과는 체중이 약 16%에서 2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 백색 지방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미역과 석류의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갈색 지방이 많을 때 운동을 한다면 평소보다 다이어트 효과를 더 볼 수 있다는데. 이렇듯 올여름 다이어트 성공을 향한 식이요법을 알아냈다면 이번엔 백색 지방 제거 운동법을 알아볼 차례. 스텝 1. 지루한 걷기는 이제 그만. 2분 간격으로 걷고 뛰기를 반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백색 지방 연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텝 2. 있는 힘껏 점프하라. 이렇게 힘껏 뛰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어 균형 있는 바디라인을 가질 수 있다.